하비보스 1:72 스케일 F4E 타이거 2입니다. 하비보스 제품 별로 선호는 안 하는데, 이것도 아마 앞에 파셨던 분이 일본 옥션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고요. 옆에 보니까 수입처인 도유사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일본에서 구매해서 다시 또 제가 한국에서 저한테 중고로 파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데칼 구성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데칼이 총 네 기체를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, 워낙 경량의 작은 기체라 내부는 뭐 단촐합니다. 그래도 뭐 디테일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. 데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, 사용해 보시면 하비보스 데칼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. 충분히 얇고 잘 붙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리서치가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킷 자체는 몰드는 마이너스인데, 도랑 몰드라고 그러죠. 조금 넓은 형태에 아마 작업을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좀 깊이 파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디테일은 그렇게 최근에 나오는 뭐 1:72 대 1킷들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,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래도 뭐 제작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. F20 제작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